왠지 기분이 좋고 뭐든지 잘 될 것만 같은 날 있죠? 오히려 그런 날 일이나 공부는 더 하기 힘들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A그룹 학생들에게는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들려주고 B그룹 학생들에게는 슬픈 음악을 들려준 다음 몇 가지 테스트를 했대요. 그랬더니 슬픈 음악을 들은 학생들보다 밝은 음악을 들었던 학생들의 성적이 40%나 낮게 나왔답니다. 들뜬 기분이 집중력을 흐리게 만든 거죠. 이 연구 결과대로라면 집중력은 슬플 때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보다 더 슬플 수 없는 월요일입니다. 집중력 좋을 때 일이든 공부든 바짝 해치워버리죠. 기분이 좋든 싫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골든디스크 이루마입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골든디스크 첫 곡이었습니다. 정화수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존 멜링캠프의 Heart So Good이었습니다. 이름을 자주 바꿨죠. 존 쿠거, 뭐 존 쿠거 멜링캠프 그러다가 지금은 존 멜링캠프로 불리우는 미국의 락커, 또 배우, 화가로도 활동 중인 아티스트입니다. 네, 존 멜링캠프의 노래였어요. 오, 진짜 집중력은 슬플 때 높아진다. 오, 이 이야기 믿으세요? 네. 근데 저는 살짝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음악, 제가 쓴 음악들 가운데 이제 피아노 음악들이 대부분인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집중이 잘 된다고 이렇게 학생분들께서 가끔 저한테 이렇게 제 팬카페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주시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 그런가? 라는 생각했었는데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3117님께서 오늘 집중력이 무지무지 필요한 날이에요. 오후에 면접 보러 가거든요. 루마 씨, 저에게 남는 저에게 남은 집중력 좀 쏴주세요 하셨는데, 야, 뭐 슬픈 노래라도 계속 들려드려야 하는 건가? 아,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네, 6571님께서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라디오 듣기에는 최고인데 이것도 집중력의 일종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비가 내리는 날 왠지 이렇게 귀가 좀 더 이렇게 탁 트이는 것 같고 왠지 빗소리에 뭔가에 이렇게 왠지 마음이 끌리는 그런 날씨이기도 하죠. 네. 달팽이님께서 5월 27일 기념일이 많은 날인 것 같아요. 예약 주문도 많고요. 이벤트 선물 예약도 많네요. 골든디스크의 이루마 DJ님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실 줄이야. 네.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면서 벌써 선물하셨다는 이야기 부러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하드려요 하셨어요.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갑자기 쑥스러워지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